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실적 고공행진의 1등 공신으로 반도체 사업을 꼽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강민경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기자, 오늘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7조 5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8%와 20.4% 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17.7%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업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분기 65조 9,800억 원에 다소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였던 올 1분기 15조 6,400억 원을 10% 이상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무려 26.9%에 달하면서 신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잠정치 발표라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증권가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최종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경신의 주역은 어떤 사업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네. 삼성전자의 이번 신기록 경신에 대해 네. 반도체 사업의 탄탄한 성장세가 큰 몫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75%에 달하는 13조 원가량을 반도체로 벌어들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초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낸드플래시와 디램의 가격 하락과 또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디램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평택 공장에 증설한 신규 공정 라인이 가동이 시작되면서 전체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 이익도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벌써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부문 실적은 네. 오는 4분기에도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사업전자 사업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모바일 부문은 네. 중저가 시장 경쟁력 침체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으니까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출하량 자체는 또 4분기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전분기랑 뭐 비슷한 수준 대신에 모바일 쪽에서 스마트폰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도 빠졌지만 4분기에도 좀 더 빠질 수 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또 오는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올해 전체 매출로는 250조 원, 영업이익은 65조 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 실적 역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성장하고 매출액은 한 4% 정도 성장하는 걸로 좀 보고 있으니까 연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일단은 3분기가 정점이고 4분기랑 1분기는 조금씩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비수기 효과 때문에 또 1분기는 좀 많이 빠진다 보거든요. 실적은 이제 내년 연간으로 길게 봤을 때는 분기에 이런 변동성은 있지만 내년 길게 보면 또 3분기부터는 또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 예상되니까 그러면은 연간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다시 성장한 소폭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 네, 반도체 고점 논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이제 실적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행보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